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마 리서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매출 삼각편대가 있다고요? 네. 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무용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일리가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 환자 수랑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나 급증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 바로 전에 오미크론에 대한 위기감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성을 찾고 보니까 백신 효과가 있었다. 물론 자꾸 화이자랑 모더나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약간 시기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는 것을 화이자 물 백신인데 계속 저렇게 돈 벌려고 부스터샷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일각에 그런 음모론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가지고 많은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 위기에 처했던 그 사람들도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모론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화이자 주가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력은 굉장히 강하나 그 전에 델타 변이나 이런 것보다 위험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를 더욱더 팬데믹으로 가게 만드는 촉매제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더 빨리 앞당기게 하는 오히려 그런 변이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겁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일상화가 더욱더 지금 촉발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극에 있는 거를 지금 손을 대긴 그렇습니다. 완전히 극에 있다는 것은 면세점, 여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행, 면세점, 뭐 관광 이런 쪽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뭐 이 일상화를 앞당긴다고 해서 그 일상화가 세계 전 세계로 방방곡곡으로 나간다는 일상화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극을 건드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이를 수가 있어요. 미리 여행주나 이런 거는 사실 미리 밑바닥에서 또 많이 떴기도 했었고 그쪽으로 지금 확 가버린다는 것은 계속 말을 했는데 약간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여행업계 관계자, 뭐 임직원 가족분들, 면세점 임직원 가족분들과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거기 돈을 넣으면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전 단계는 무엇이냐? 전 단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죽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레깅스가 굉장히 잘 팔려서 홈트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레깅스의 원료를 만드는 효성 TNC가 갔어요. 근데 효성 TNC가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되돌림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에슬레저룩이란 게 지금 새로 생겨서 레깅스를 밖에 입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거를 언론의 기사에서 막 다루죠. 근데 막상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딱 나갔고 그냥 표본으로 내가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10명 딱 따졌을 때 오늘 아침에 딱 보세요. 오늘 아침에 따졌을 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 복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죠. 그중에 레깅스 입고 지하철 타거나 레깅스 입고 버스 타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관종이에요. 없잖아요. 10명 중에 몇 명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에슬레저룩이란 게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당장 무슨 에슬레저룩을 다 정말 레깅스를 홈트만 하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근하거나 그대로 입고 뭐 사업하러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거는 꺼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홈트하다가 그 옷은 벗고 나간다니. 그럼 벗고 나갈 때 일상복을 입을 텐데 일상복 입고 뭘 하겠냐 이거죠, 이제. 일상복을 입고 나갈 때 뭐를 가꾸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맨날 홈트레이닝 복만 입고 있었어요. 너무 지겹잖아요, 이제. 맨날 그 요가 강사 그 TV 보면서 그 따라 했는데 아무리 그게 편안하게 나온다고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제 옷을 막 그동안 못 입던 옷을 장롱에 넣어놨던가 아니면은 그거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옷을 새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쁜 옷을 딱 입었는데 옷은 예쁜데 내가 그동안 집에 너무 처박혀 있어가지고 얼굴이 막 쾌쾌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옷이랑 내 얼굴이랑 너무 언밸런스가 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얼굴을 꾸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일상화가 앞당겨졌을 때 너무 먼 여행이나 이런 면세점을 손대기보다 제일 먼저 손댈 수 있는 게 미용 쪽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미용 쪽에서 조금 그동안에 일을 뭐 잘 해왔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손을 잘 대었던 업체를 골라보는 것이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삼각편대라고 했는데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의약품 쪽이 있는 것은 뭐 파마 리서치의 그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돼요. 왜냐하면 강원도 지역에 어떤 성공한 기업들은 뭔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숫자가 적고, 우리가 항상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은 조금 소외된 곳이나 이런 거를 비추잖아요. 그런 약간 사회적인 그 방송들은. 그러다 보니 강원도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또 지방 쪽에 막 뭐 경상도나 전라도 막 이런 쪽 조금 소외된 지역 쪽에 그쪽 군이나 그쪽에서 뭐 키운 기업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태생한 이 파마 리서치 기업은 항상 강원도의 어떤 뭐 자연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 성공 케이스로 다큐멘터리가 나와. 거기 보면은 연어를 잡아서 연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연어가 강 그 물기를 거슬러서 그 힘차게 날아오르는 연어처럼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연어를 잡아가지고 파마 리서치 직원분들이 그 양식장에서 그걸 막 짜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적나라하기 때문에 거긴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연어의 정액을 막 짜내고 있었어요. 짜내고 있는데 그 양동이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연어의 정액이 쏟아져 나와서 그 양동이를 파마 리서치 연구소로 다 가져갔잖아요. 이게 파마 리서치의 프로덕트였는데 이름이 변경됐어요. 예전에 원래 프로덕트 회사였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정액을 가져가서 거기서 PDRN이라는 걸 추출해내죠. 그래서 연어 정액에서 뽑아낸 그 PDRN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자닥신이라는 면역 증강제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에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좀만 강했으면은 약간 백신의 그 부작용이라든가 뭐 내 몸에 그 코로나가 침투했을 때 조금 버틸 수 있었는데 그 면역력이 약한 거, 강한 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결과론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면역 증강제 자닥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맞는, 예를 들어 암에 걸리신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자닥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이 있죠. 가장 최근에 손댄 거. 뭐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그 경쟁부터 촉발되어서 지금 식약처가 휴제를 때리고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때리고 오늘은 또 지금 휴온스를 때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네. 그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 자체가 보톡스가 너무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식약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개입을 하게 된 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마 리서치도 자회사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통해서 보톨리눔 톡신을 손을 댔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말고 의료기기 쪽이 또 있죠. 이 필러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HA 필러. HA는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해서 지금 클레비엘 그리고 리주비엘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와 필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톡스랑 필러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거든요. 필러는 보톡스는 주름 같은 거를 펴주는 거고 필러는 빵빵하게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가 동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그 보톡스를 손을 댔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는 거기에 맞는 필러도 손을 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 이것도 PN 제형인데 PN 제형도 아까 전에 그 연어의 정액에서 뽑아낸 PDRN에서 분액 뽑아내가지고 또 PN 제형 그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연어의 정액에서 나온 그 PDRN 기반으로 만든 건데 안면 미용용으로 쓰는 거는 리주란이고 무릎 관절용으로 쓰는 거는 콘주란이에요. 이걸 흔히들 뭐 란란 시스터즈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리주라는 그러니까 약간 미용 쪽이고 콘주라는 그 전에 무릎 관절 주사를 맞으시던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 콘주란을 맞기 시작했어요. 이 콘주란이 연어 정액에서 나온 건데 원래 그 전에는 히알루론산 아까 전에 필러에 나온 히알루론산 주사를 주로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콘주란이 이 그 저기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서 환자 부담액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걸 많이 맞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히알루론산 그 관절 무릎관절 주사보다 콘주란 주사가 지금 많이 그 병행돼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나가고 있고요. 아 이건 의료기기죠. 화장품은 리쥬란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뭐 수혜 씨가 계속 오랫동안 브랜드 모델을 하셨었죠. 힐러 라인, 클리닝 라인, 더마 힐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종합 에스테틱 기업을 꿈꾸는 파마 리서치의 진용이 이런 식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있고 필러도 있고 PDRN을 기반으로 한 리쥬란도 있고 무릎에 하는 관절 콘주란도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까지 있어요. 에스테틱 브랜드.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 얼굴이 쾌쾌해서 하고 싶은 얼굴을 꾸밀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용과 관련된 여러 라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보톡스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쪽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톨리눔 톡신은 이게 1g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쟁이요? 사람을 수백만 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되죠. 보톡스가 얼마나 독하면 그 미간에 찌그러진 주름을 펴버리겠어요. 맨날 이렇게 그 보톡스 수술하신 분들 웃지도 못하죠. 웃음이 안 지워지죠. 그 땡겨져 있는데. 근데 이게 독소가 심하기 때문에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아요. 지금 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내용 허가 받은 업체는 딱 6개 바뀌었어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그 다음 휴온스, 종근당, 휴메딕스예요. 근데 여기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이름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럼 보톡스 한다는 거냐? 파마리서치의 자회사 파마리서치 바이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 독소 A형 성분 리엔톡스주 100단위 이거를 식약처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왜 삼각편대에 보톨리눔 톡신을 한다고 했냐?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기존에 허가 받은 거는 수출용 한정 보톡스를 받은 거예요. 수출용 한정.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식약처가 지금 때린 거는 휴젤의 그 수출용 보톡스랑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수출 한정용 보톡스예요. 근데 이걸 왜 때렸냐면 원래 수출을 하는데 정식 수출길 말고도 중국 보따리상들 있죠. 아까 면세점 얘기에서 관련된 건데. 네. 따이꿍들이 있어요. 근데 대규모 그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떼가요. 의원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이거는 이게 무슨 국가 수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따리상들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식약처가 지금 국가 수출 허가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근데 국가 수출 허가는 이렇게 수출입자들이 원할 때 가져가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출 용에다가 때린 거예요. 아, 면제 조항이 있습니까? 네. 그 수출용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식약처는 계속 밀고 나가서 지금 휴원스를 또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하고의 그 어떤 기다란 싸움에서 대웅제약한테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볼품없는 걸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승소의 결과 자체도. 대웅제약이 어떤 거대 제약사로서 메디톡스가 당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식약처가 다시 또 메디톡스가 그 해외에서 그렇게 대웅제약 나보타랑 싸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또 메디톡스를 하나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매기면 메디톡스는 원래 1등이었는데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균주를 어디서 갖고 왔냐 너네 밝혀라. 다른 애들도 밝혀라.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냐 하니까 지금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수, 종문화, 휴메이스 다 같이 그냥 왜냐면 식약처가 누구 한 명 편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보톡스 전체 시장이 지금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 그리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결국에는. 다 같이 나가야 돼. K 보톡스로 나가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식약처까지 개입되고 난리 법석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파마리서치 바이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했냐? 수출용에다가 제가 제안을 매겼더니 보톨리눔 특신 제재 허가를 받은 게 여섯 곳이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를 받겠다고 해서 국내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까 저게. 예. 바이오 클로스토 리디움 보톨리눔 독소 A형 성분 리안톡스주 100단위 신청, 식약처 신청 넣은 게 국내용을 신청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국내용이 파마리서치 바이오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이 난리 법석 통 와중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죠. 수출 한정용이 타격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국내용 이걸 받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 와중에 식약처가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보톡스 쪽에서 굉장히 또 성장 모멘텀이 하나 열려요. 이게 국내에서 팔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식약처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잘 봐야 된다. 예. 일단 수출 한정용도 법원에서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팔 수 있다고 휴젤이랑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일단 풀렸어요. 이번 달 10일까지는. 예. 그래서 일단 숨통이 트였고 수출 쪽으로도 국내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보톡스 쪽의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 요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톡스 뭐 수익이 나오니까 이렇게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가 새로운 회사도 인수를 했네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거를 인수한 건데 하이프 네. 회사예요. 뭐냐면 지금 클래시스 여러분들 클래시스를 다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클래시스를 모르더라도 슈링크는 아실 거예요. 슈링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굴에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초음파랑 고주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음파랑 고주파. 네. 근데 이 하이프라고 불리우는 거는 초음파 쪽이에요. 초음파. 그러니까 고강도 집석 초음파. 영어로 하면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예요. 이게 하이프가 고강도 집속 초음파예요. 고강도로 초음파를 일정 그 특정한 부위에 쏘는 거죠. 예. 잘못하면 피부가 썩을 탈 수도 있어요. 너무 세니까. 근데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대표적인 게 울세라 슈링크예요. 그리고 이 그 고주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써마지. 그리고 요즘에 뜨는 이스라엘의 인모드예요. 그러니까 써마지랑 인모드는 고주파 쪽이고 초음파 쪽은 슈링크 울세라예요. 근데 울세라 슈링크 인모드 지금 뭐 저기 써마지 다 이게 어느 하나만 하시는 분보다는 거기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그거를 막 약간 자기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그걸 콜라보로 하세요. 콜라보로. 네. 뭐 하나만 하기보다는 요렇게 세트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세요. 거기 코디 분들도 그렇고. 근데 메디코스니 뭐를 하는 회사냐? 주력 제품이 하이프랑 고주파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네. 하이프랑 고주파를 두 개를 합친 듀오리프란 거. 그러니까 투인원이에요. 투인원. 투인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울세라 슈링크 쪽이 있고 써마지 인모드가 있는데 울세라 슈링크가 취하는 방식하고 써마지 인모드가 취하는 방식을 한 기기에 모아서 투인원으로 만든 기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메디코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이프랑 RF, 라디오 프리퀀시, 이게 고주파 자극기거든요. 예.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투인원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파마리서치가 의료기기 쪽에 아까 갖고 있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를 갖고 있어요. 클레비엘이랑 리주비엘을. 근데 클래시스가 하는 거라던가 지금 인모드가 하는 거, 그거를 못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완성시키면 거의 어벤져스가 돼요 이게. 이게 네. 없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지금. 보톡스랑 필러는 갖췄는데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디코스는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최초 트윈원 제품인 듀오리프, 요거 말고도 얘네 기술력이 뛰어난데 패치로 붙여서 고주파 자극을 하는 게 있어요. 엑시온이라고. 근데 여기에 세계 처음으로 2MHz짜리 플렉시블 전극을 적용시킨 이 기술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토로 임피던스 매칭해서 온도 센싱 기술을 탑재한 고주파 자극기. 아, 이게 엑시온이고, 그 다음에 3.56MHz 600W짜리 성능을 갖춘 셀시온이 있어요. 엑시온 후속으로 나온 셀시온. 그러니까 지금 투인원 제품, 초음파랑 지금 고주파를 합친 투인원 제품이 있고, 고주파 자극기 쪽에서 엑시온, 셀시온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라던가 뭐 인모드라던가 이런 회사 아니면 울세라 써마지. 자,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이제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2.49%가 상승을 한 거고요. 연간 이익이 52조 원대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에 이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76조, 전년 대비 23.48%가 오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실까요? 예, 그래서 메디코슨의 인수가 제가 보기에는 신의 한 수 같아요. 파마리서치가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통해서 아까 그 보톡스 국내용을 만약 식약처에 허가를 받는다, 그럼 보톡스 모멘텀 하나 생기죠. 근데 보톡스를 가져도 아쉬운 거는 아까 말했듯이 보톡스는 이미 국내 포화 상태라 경쟁이 과다하다.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옛날에 초반에 마진을 많이 남겨본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익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있죠? 하이프 부분. 이 부분은 울세라, 지금 슈링크 이쪽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 기기를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기를 판 다음에 거기 카트리지를 계속 교환해야 되는데 카트리지 영업 마진이 6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이 막 6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지금 하고 싶은데 마침 어떻게 메디코슨하고 죽이 맞아서 이걸 딱 인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에 지금 갖춘 이 라인업을 보면 종합 에스테틱으로 기업으로 간다는 비전에 맞게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진용이. 여기서 빠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톡스, 필러, 그리고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에 해당되는 거, 슈링크에 해당되는 거 다 갖췄죠? 다 갖춘 데다가 지금 뭐 무릎 관절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면역 증강제 쪽도 있고 화장품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클래시스보다 라인업이 더 다양화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와야겠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VIP 투자자문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해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또 무슨 어떤 새로운 가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또 장기적인 어떤 그 빨리 나가지 않는 수급을 확보했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굉장히 좀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조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파마 리서치인데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만 연간 기준 실적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279조입니다.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1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43.29%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하고 주가 흐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바이오랑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파마 리서치 바이오도 꽤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톡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꽤 올라왔고요. 아직 코넥스에 있지만 결국 이렇게 계속 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면은 툴젠처럼 코스닥으로 상장 넘어올 수 있겠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은 그만큼 또 파마리서치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그 코스닥 이전 그것도 나중에 좀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그 부분이고요. 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어떤 라인업들을 갖추면서 실적이 이제 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지금 4년 연속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만약에 매출액을 2018년에 대비해 본다면 매출액이 2018년 643억짜리였는데 네. 지금 1,525억으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거의 3배 정도 됐고 영업이익도 예. 87억인데 546억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년도 7월 달에 신규 상장했을 때 주가에 비해 아직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5년도 7월 달에 지금 15년도 7월 달에 실적은 이미 뛰어넘어서 역사상 최고 실적이거든요. 역사상 최고 실적인데 15년도 7월 달에 주가를 못 뛰어넘었다는 것은 15년도 7월 달에 저 상장했을 당시에 메디톡스나 그때 휴젤이나 막 이런 데 비교되면서 너무 높이 평가, 너무 공모가가 뻥튀기가 됐다는 네. 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3, 4년 가게 되면 이 공모가 뻥튀기 됐던 부분도 차차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약간 규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좀 육안으로 보일 듯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 오를 타이밍이죠. 규칙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마리서치 바이오도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유사하죠. 상장했을 때 당시에 주가는 못 깼지만 실적은 사상 최고치고 흑자 전환을 했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올라간 뒤에 조정을 이격 조정을 했다. 파마리서치 똑같아요. 올라간 뒤에 이격 조정을 했다. 네. 다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려고 있는 파마리서치.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